자, 구급공무원 유튜브에서 제가 몇번 봤는데 진짜 합격하기 어렵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일단 지금 옛날에는 보통 지방대라든지 지자대 아니면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구급공무원이라든지 7급 공무원 이런 데를 많이 응시했는데, 요즘은 뭐 인서울이라든지 심지어 스카이까지도 구급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7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하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만큼 요즘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철밥통이라 해서 안정적이고, 또 계속 급여도 올라가고, 뭐 노후도 그런 것도 보장이 되니까. 근데 오늘은 국방부 아니 국방부 교육부 교육부에서 구급공무원 고졸 채용 인원을 이제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좀 수치로 알아볼게요. 자, 매년 1,000명 정도를 지방직 기술계로 경력 채용 시험으로 이제 현재 20% 수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이제 2022년까지 약 30%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점차적으로 고졸 채용 인원을 좀 확대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커뮤니티 반응이 약간 좀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사람들 케어라기엔 국장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미친. 일본처럼 구급공무원 응시 나이도 21세 걸어야 함. 일본은 이렇게 거나 보네요. 고시 난이들 때문에 기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음. 그리고 대졸은 7급 이상부터 볼수 있게 해야 어중이 떠중이 등골 브레이크들 노량진 안 가지. 노량진 가면 뭐 요즘은 좀 줄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인강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발달하고 또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있죠. 노량진에 학원가들도 많고 굉장히 대학생분들이며 대학생 뭐 대학교 졸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응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 드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또 시간도 어마어마하고요. 역차별 개우지네. 미친. 하다하다 고졸 우대까지 시켜주네. 고졸 우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